현재 재임 중인 빌 잉글리시 총리가 중국계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가장 총리로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국의 조기 대선 결과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현재 재임 중인 빌 잉글리시 총리가 중국계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가장 총리로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45.7%로 압도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며 앤드류 리틀 노동당 당수는 8.6%, 윈스턴 피터스 제1당 당수는 3.1%의 순으로 중국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 TV와 트레이스 차이니즈에서 1,250명의 중국계 뉴질랜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3 정도가 국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34.5%의 응답자는 총리로서 적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계 국회의원으로 지안양 국민당 의원과 레이먼드 후오 노동당 의원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맹푼 기스본 시장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오클랜드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상수원 보호지역에 밀려들어온 토사와 이물질들이 카이코라 지진으로 인한 사태로 쏟아진 토사량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카이코라 지진의 경우 긴 해변을 따라 사태가 발생했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후누아 레인지스에 있는 4개의 댐 지역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매일 물 소비량을 20리터씩 절약해달라고 요청하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fficial Information Act에 의해서 공개된 자료에서 후누아 레인지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 숲에서 대형 사태가 발생했고 그 토사물과 이물질들이 댐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랜드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댐들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보면 지난해 6월 와이로아 댐이 살충제 공중 방역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개의 댐들도 2014년에 넉 달 동안 살충제 잔류 물질이 발견되면서 채수가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클랜드의 상하수도를 맡고 있는 워터케어는 후누아 레인지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 삼림 지역에 벌목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수도 관련 컨설턴트들은 벌목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10대 아이를 둔 엄마가 헬스 시스템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2개월 전 캐런 랜디 씨의 14살 아들은 등교 준비 중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의사는 이후 이 소년을 학교 정신건강관리에 맡겼습니다. 타라나키 지역보건부는 이 소년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타라나키 보건부의 야리브 도론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조치는 클라이언트와 주변인들에게 심각한 리스크가 초래될 경우 취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랜디 씨는 보건부가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이며 아들의 자폐증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라나키 베이스 병원에서 일주일을 지낸 뒤 랜디 씨의 아들은 뉴 플리머스에서 오클랜드 스타쉽 병원까지 차로 이동해 진단을 받았으며 의사들은 그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베이 오브 플랜티에서 강도 4.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오넷에 의하면 지진은 어제 오후 6시 19분쯤 테카하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으며 진앙은 31km 깊이였습니다. 지진 후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꼈다고 지오넷 웹사이트에 보고했습니다. 많은 수의 키위들이 별로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난 여름의 날씨가 대체적으로 선선했었다는 사실은 슈퍼마켓의 판매 현황에서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예년보다 적은 사람들이 해변을 찾았습니다. 이는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의 선블럭 크림과 아이스크림 판매 실적이 5%나 줄어든 것에서 나타났으며 또한 애프터선 케어 제품의 판매량도 38%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비가 많았던 여름으로 벌레들을 쫓아내는 인섹트 스프레이 제품들의 판매량도 27%나 줄어들었고 파리와 모기 스프레이 제품의 판매량도 30%나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돼 나타났습니다. 그 대신 쌀쌀했던 아침 저녁 날씨로 통조림 수프 제품의 판매는 13%가 늘어났으며 레드와인 8%, 구이용 돼지고기는 15%나 늘어났고 또 감기 치료와 관련된 제품들의 판매량도 2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두 살짜리 여자아이가 길거리에서 홀로 나와 울고 있는 상황이 목격됐으며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를 찾아 결국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할머니로 밝힌 여인은 길을 잃고 울던 아이가 자신의 딸인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놀라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이 대신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엄마는 큰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학교로 떠나면서 25살 난 동생에게 아이를 돌보라고 당부했지만 동생이 잠든 사이 이 아이가 집 밖으로 홀로 나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알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를 찾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곧 상황을 수습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국회의원들이 400여 채의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회의원 재정 이자 등록부 조사에서 118명의 국회의원들 중 단 10명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80명은 두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당의 네이선 가이 오타키 장관이 두 채의 소유 주택과 두 채의 렌트 주택 그리고 네 채의 주택이 있는 농장과 13개의 상업용 건물의 이자를 소유하고 있어 가장 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규모가 큰 포트폴리오들은 여성 의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주택부의 에이미 애덤스 장관은 8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팜지트 파마르 오클랜드 의원은 7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컬처 국민당 의원과 제키 딘 의원은 각각 6채, 수 모로니 노동당 의원은 주택 한 채와 렌탈 주택 한 채,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별장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데이빗 클락, 이언 리 켈러웨이, 제니 살레사, 그리고 루이자 월 의원이 3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안녕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오늘 한국 조기 대선 결과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한미 동맹 강화 등에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외무성을 통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한일 양국이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하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생방송 도중에 방송을 끊고 문재인 당선인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됐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한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한국 국적 유치원생 10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무관심과 미흡한 조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봉황망 등 일부 매체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는 사고 당시 불이 붙은 유치원 버스를 보고도 주변 차량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냥 지나치거나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했다며 몰인정하다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봉황망은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버스에 큰 불이 난 것이 보였지만 주변 차들이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서 터널 입구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다수의 소방차는 멈춰 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당 소속 마뉴엘 발스 프랑스 전 총리가 오는 6월 총선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정당의 후보가 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발스 전 총리는 현지 시간 9일 프랑스 RTL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마크롱의 정당인 앙마르슈의 후보 리스트에 합류하고 싶다며 지금 핵심적인 것은 에마뉴엘 마크롱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고 일관성 있는 의회의 과반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스는 이번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내려놓고 사회당 경선에 참여했지만 예상 밖의 선전을 한 부누아 아몽에게 패한 뒤 마클롱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AFP통신은 마클롱이 발스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오사카부 교육청이 위안부 강제연행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담긴 고교 일본사 보조교재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조교재에는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관련 기사를 취소한 아사히신문의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사카부 교육청은 이 교재를 교육청 차원에서 인쇄해 95개 학교 2만 2천여 명에게 나눠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과 같은 2.7%로 유지했습니다. 전망치 유지의 배경으로는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저조한 소비가 꼽혔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17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월에 2.6%에서 한 달 만에 2.7%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중국 당국자와 미국 민간 전문가들이 현지 시간 8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트랙 1.5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해왔으며 이런 입장은 일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며 고도로 긴장된 상황이라며 중국은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자극적인 행위를 삼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현지 시간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2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러시아 국민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첨단 무기들을 동원해 러시아의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는 러시아가 가장 신경 쓰는 연례 국경일 기념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날 행사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사열 보고를 하면서 시작됐고 대통령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퍼레이드에 대미를 장식하던 공군기들의 에어쇼는 모스크바 상공에 짙은 구름이 끼어 올해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개표 마감 결과 모두 3,267만 2,1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342만 3,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6.76%,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6.17%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의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결정안이 의결되면 그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됩니다. 차기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심층 조사 응답자의 51.4%는 갈등 해소 등 국민 통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폐단 척결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45.6%였습니다.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현안으로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아 정치 개혁이나 북핵 및 남북 관계 개선보다 월등하게 무게를 뒀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35.1%, 현행 대통령 단임제가 30.7%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았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이 50.1%로 월등히 많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에는 반대 의견이 찬성을 압도했습니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노르웨이의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 회장이 소유한 세계 최대 유조선 선사인 프론트라인으로부터 내척 총 3억 2천만 달러어치를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최근 그리스의 선사인 캐피탈 마리타임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최대 8척을 건조하는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경우 최근 선가가 하락하면서 선주들로부터의 발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 분기 주거용 건축 인허가 면적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부가 집계한 올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875만 제곱미터로 4% 이상 줄었고 이 중 주거용은 1,601만 제곱미터로 12%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기 전 공사가 시작된 건물들이 많아 준공 면적은 3,250만 제곱미터로 21%가 늘어났습니다. 특검팀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을 담당할 파견검사 3, 4명을 법무부에 추가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협력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순실 씨 등 30명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현재 14건의 재판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지만 8명의 파견 검사만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상황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오늘 오전 9시, 어제 오전 9시 15분쯤 명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명동 제1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염추기경은 투표를 마친 뒤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라며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꼭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후보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밝힌 만큼 서로 협력하고 일치해서 좋은 나라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 대통령에게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투표에는 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인 유경촌 주교와 홍보국장 허영엽 신부가 함께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13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한 베트남의 우엔 반 투안 추기경의 15기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차인 기적심사만 통과하면 복자품에 오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우엔 반 투안이 그리스도의 미덕을 용감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외신들은 반투안 추기경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곧바로 복자품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975년 47세의 나이로 사이공 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된 반투안 추기경은 불과 석 달 만에 공산당에 체포돼 13년 동안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투안 추기경은 옥중에서도 작은 종이에 묵상한 내용을 적어 신자들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교도관으로부터 건네받은 나무 조각과 철사로 십자가를 만들어 지니는 등 깊은 신앙과 사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5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3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는 778원 0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간혹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양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로토루아 지역 순회 영사 안내입니다. 원격지에 거주하시는 교민의 민원 업무 편의를 위해 로토루아 지역 순회 영사 업무를 5월 20일 10시부터 12시까지 로토루아 한글학교에서 실시합니다. 모든 민원 업무는 재외국민 등록을 먼저 필하셔야 진행 가능하며 민원 서식은 오클랜드 분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분은 반송용 등기봉투를 준비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캐시로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한인회 전화 021-289-8988번이나 오클랜드 분관 09-379-081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말기암 환자 돕기 행사 안내입니다. 국제 로터리 9910 지구 오클랜드 한인 로터리 클럽에서 말기암 환자 돕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오클랜드 한인회관, 시간은 6월 20일 화요일 6시 30분부터입니다. 말기암 환자 돕기 도네이션은 한인 로터리 클럽의 기부금과 함께 호스피스에 전달합니다. 문의 전화는 이종순 사무국장 021-075-0298번, 백인권 총무이사 021-229-898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안내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2017년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시행 안내를 공고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자격은 성인부는 뉴질랜드에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부는 뉴질랜드에 5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입니다. 작품의 주제는 자유이며 응모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오클랜드 분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초청 영어 봉사 장학생 선발 지원 안내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농어촌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영어 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현재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이나 졸업 예정자 또는 뉴질랜드 내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영주권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 가능하시며 코리아 포스트 웹사이트에 있는 코포 TV 그리고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